네, 이쪽은 금형 파트인데 뭐 신발에 대한 금형 이렇게 있는데, 와 이게 그냥 쌓아놓네. 자주 쓴다는 얘기겠죠 이거? 보통 자주 안 쓰는 거는 막 쌓아놓는데 자주 쓰니까 이렇게 인솔에 들어가는 이런 금형을 합니다. 잘 나왔네. 와 이게 크기가 훨씬 크네. 이게 기계가 어마어마하죠. 바람 빼는 데하고 들어오는 데하고 엄청납니다. 크기가. 요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깔창을. 여기 이제 회전 성형기, 프레싱 성형기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원단을 저기다가 이렇게 상면 원단이죠. 아까 봤던 그 제품을 뿌려주면 여기서 이제, 여기는 자동으로 이제 이 형제가 이렇게 안에서 뿌려집니다. 금형이 조금씩 다르죠. 보면 얘랑 얘랑 다르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아 지금 얘만 만드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32번에서부터만 이렇게 작업입니다. 이게 크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작업하는 것만 저렇게 해서 자동으로. 오, 자동으로 딱 뿌려지네. 여기는 차출기죠. 차출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제품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게이트가 이렇게 해서 여기 따주는, 이렇게 나오는 시간을 보면 대충 아시겠죠? 보통 한 30분 이 정도에서 작업을 합니다. EVA 제품을 만드는 기계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오늘은 작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늦어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신발 그 가다가 이렇게 있고, 이거 아마 프레싱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할 겁니다. 요런 거 깔창들. EVA 깔창, 이렇게 위에 원단이 면으로 되어 있는 깔창입니다. 그 말캉말캉하죠? EVA도 이제 그 뭐 헬멧, 헤드기어, 그 킥복싱 할 때 보면 쓰는 헤드기어나 복싱 글러브 그런 것도 다 EVA로 만듭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EVA 프레싱 머신인데, 이제 엄청 많죠. 이게 기계가 한 대충 봐도 한 50대가 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제 뜨거운 그 오븐에서 꺼내가지고 프레싱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뜨거운 거에서 바로 찍습니다. 이거 그냥 이 로우 메터리얼을 갖다가 그냥 바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훨씬 속도가 좀 빠르겠죠. 여기는 이제 다른 2층인데 여기도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보면은 저쪽 한번 돌아서, 이게 프레싱 기계, 커팅하는 거죠. 촬영으로 이제 자르는 기계가 쭉 있고, 자르게 되면 이렇게 완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왠지 큰 공장이라 그런지 끝도 없이 쌓여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로고를, 우리나라에서 박을 박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박습니다. 엄청 빠르죠. 이쪽에는 이제 사무실 같은 또 뭐 디자인도 하고 프로덕트 뭐 관리자들도 있고, 그리고 커팅 몰드, 룸을 그 몰드를 자르는, 아 이거 커팅 몰드 엄청 많죠. 촬영이죠, 촬영. 촬영.